광주에서 오신 분들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야도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기로 한 정한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소야도에는 살지 않고 함께 붙어있는 덕적도에 살고 있는데요. 18년도에 덕적 소야교가 개통하면서 한 개의 섬처럼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동해볼까요? 고고고! 소야도를 소개하려면 이름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소야도는 삼국시대부터 백제를 시작으로 고구려와 신라로 소속이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삼국시대 말기 때 신라가 나당연합군을 한반도에 편성하게 되는데요. 신라 무열왕이 당나라 소정방 장군의 대군을 이 섬에 들여와 나당연합군을 편성하여 이 섬에 주둔하게 했다고 해요. 그 이후 소정방 장군이 머물렀다 하여 소야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4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의 흔적이 남아있는 소야도 함께 가볼까요? 고고고! 여기는 진리도 선착장에서 2분 정도 떨어져 있는 나룻개입니다. 네? 풍경이 너무 평범하다고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무려 4000년 전의 기록이 남겨있거든요. 저기로 가볼까요? 바로 이거요.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바로 조개무덤이에요. 주로 굴 껍데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당시 소야도 해안가에서 굴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사시대 사람들은 주로 굴을 식량으로 삼았나 봐요. 그리고 집터 유적이나 빗살무늬 토기 파편도 발견됐는데요. 식량을 뒀던 저장시설이나 조리를 했던 화덕자리도 확인됐어요. 특이한 점은 모래층 위에 20여 개의 화덕을 집중적으로 설치해 조리했다는 점이죠. 이런 건 서해안 해안가에서 찾을 수 있는 전형적인 특징이랍니다. 이런 흔적들은 덕적분도 선사유적 연구의 중요한 단서랍니다. 그럼 바닷가로 가볼까요? 고고고! 이곳은 소야도의 북동쪽인데요. 소야도가 있고 아주 작은 섬들인 갓섬, 간대섬, 송고려, 물풀의 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소야도랑 갓섬이 연결된 다리 앞이랍니다. 갓섬은 소야도랑 다리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는 길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배 없이 간대섬부터 물풀의 섬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냐고요? 여긴 육개사주가 있거든요. 육개사주는 밀물 때는 바다에 잠겨서 보이지 않지만 썰물에 드러나는 길이에요. 모래랑 자갈 등이 쌓여서 다리로 만들어진 지형이죠. 시간만 잘 맞추면 물풀의 섬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만조 상태라 아쉽게도 육개사주가 보이지 않아요. 이 육개사주는 전국의 9개 지역에만 있는데 소야도가 그중 하나예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육개사주랍니다. 트레킹을 좋아하신다면 소야도를 방문하는 걸 추천해요. 우리가 이번에 온 곳은 소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수욕장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떼뿌르 해변이라고 불려요. 떼뿌르, 떼뿌르, 떼뿌리. 이름은 각양각색이긴 하지만요. 이런 특이한 이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보리수 열매를 사투리로 떼뿌르라고 부르는데 주변 산에 보리수가 많아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띠뿌리 많이 자라서 띠뿌리라고 불렀다가 떼뿌르가 되었다는 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북쪽으로 걸어가면 중록골 해변이 있어요. 거기에도 200m 길이의 육개사주로 연결된 진목섬이 있답니다. 우리 중록골까지 걸어볼까요? 소야도를 한 바퀴 둘러보니 어떠세요? 작지만 평화롭고 아름다운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최근에는 학생 수가 부족해 폐교된 소야분교가
문화재생 사업으로 소야랑으로 재탄생되고 있기도 한데요. 직접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직 공사 중이라 아쉽네요. 소야랑이 완성되면 전시, 체험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고 해요. 덕적도와 소야도를 함께 묶어서 관광할 수 있으니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시 덕적 소야교를 건너 덕적도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육지로 가시죠. 오늘 소야도를 둘러본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맑고 조용한 힐링의 섬 소야도였습니다. 안녕!